사장님은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 사람이요? 지금 뭐 하셔? 저 지금 보험 설계사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네, 보험 설계사요. 보험 설계사? 네. 잘 되셔? 아니요, 잘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운이 좀 막혀 있어서 잘안 되실 것 같아. 그리고 술 같은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예 금주하고 있어요. 끊으기 잘하신 거야. 술 끊으셔야 돼. 본인은 술을 계속 먹으면 몸이 아파. 이 간이 너무 안 좋아. 간 쪽으로. 여기 간 쪽으로. 그래서 술 끊으신 걸 잘하시는 거야. 몸을 좀 먼저 챙기셔야 돼. 내 몸이 아프면 운도 막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지금 사장님이 내 몸이 좀안 좋아. 간 쪽으로. 네, 여기 수술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피곤이 느껴. 네. 우리 몸으로 쳤거든. 언제 수술하셨어요? 작년 5월 25일이요. 무슨 뜻인가요? 저 띠요? 네. 띠는 호랑이 띠입니다. 범띠? 그러면 범띠, 서른 범띠, 마흔 범띠. 30대요. 서른아홉이네요. 서른, 만으로는 그렇게 되나요? 86년생. 아, 네. 범띠면 86년생이에요. 네, 음력 86년생입니다. 생일은요? 12월 28일이요. 음력으로요. 11월이에요, 2월이에요? 12요. 예. 성이 뭐죠? 그러네. 본인은, 남자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못해요. 지금 본인이 힘든 줄 못하잖아요. 네. 내가 자격증을 따야 돼. 내가 자격증을 따서 내 저거를 머리를 써서 자격증을 따서 그거를 하셔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마음 뜻대로 안 되고 있어. 네. 그죠? 왜? 막혔기 때문에 지금. 운이 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동수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요. 생각한 거 없으시나요? 이동하는 거?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몇 달만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하던 일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하던 일 지금 하자 그러면 보험 일 말고도 또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죠? 본인이 힘든 일을 본인 아시잖아요. 힘든 일을 못 하신다는 거. 그죠? 근데 지금은 마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답답한 거야.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왜안 되냐? 답은 하나거든. 임시 집안에는요, 많이 비르셔야 돼요. 조상이 막혀 있어요. 본인네 조상.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옛날에, 몇년 전에, 누가 산소를 이장하셨나요? 몇년 전은 아니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증조 오래됐어요. 할머니 산에 모시다가 이제 절로 바꿨어요. 그거를 잘못하셨어.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좀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입니다. 그 할머니를 건드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본인 집안이고 사촌이고 한번 잘 생각해봐. 누가 지대로 잘 나가는 사람 있나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때 이후로 조금 집안도 조금 힘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때 할머니를 건드시지 말았어야 돼. 산소를 건드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자손들이 이제 할머니 산소 뭐 하기 힘드니까 화장을 해서 절로 모신 거거든요. 그때가 잘못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거든. 맞아요. 예. 네. 그 할머니가 자손을 위해서도 빌고 모든 그러니까 여장부였어 그 할머니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건드는 바람에 다 자손들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조상이 막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누가 이 할머니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절에다만 띡 갖다 놓고 말았어. 그래서 사장님 내가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죠?
지금 본인이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돼. 힘들어. 네. 그죠? 네. 나는 무재기 사장님이 되게 노력파야. 사실은. 되게 노력을 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은. 그거는 그 할머니를 풀어주셔야 돼. 답은 그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승승장구를 해요. 본인이 보험해서 돈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죠? 네. 근데 보험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조금만 내가 잘 나가면 구설 타고 조금만 잘 나가면 구설 타고 응? 조금 저 가면 또 몸이 안 따라주고 그죠? 이게 본인네 집안에는 조상에서 막 친단 말이에요. 조상 바람이 부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조상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리고 그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야. 네.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야.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할머니를 그렇게 건드려 놨으니 자손이 되는 게 없지. 그 할머니를 잘 풀어주시면 조상을 그 할머니 잘 풀어주시면 아마 본인이 풀어주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잘 될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몰랐잖아. 그죠? 내가 몸이 왜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 해도 안 되고 본인은 많이 노력을 하고 본인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해도 안 되잖아. 안 따라줘. 뭔가는 안 따라줘. 네. 그죠? 그러니까 조상이 딱 막혀있는 거. 그 할머니를 잘 해줘야 돼. 답은 그거야. 본인은 조상이 딱 막히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태까지 원인은 몰랐잖아. 네, 뭐 여태까지 한 번도 몰랐죠. 이것도 오늘도 왜 딴 데서 안 보셨어? 봤어요. 근데 안 나왔어?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윗사람이다라고만 하고 뭐 정확하게 누구라는 거 별로 안 네, 찍어졌구나. 네. 저는 할머니가 딱 보여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잘 해주시면 본인을 아마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출세를 많이 할 거야. 보험 세계에서 단계 올라가는 거 사장까지 올라가나요? 네.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많이 그 할머니가 우리네처럼 방울밭처럼 흔들어가면서 무당을 저게 좀 옛날에는 많이 저겠잖아요. 숨겼잖아. 그죠? 근데 그 할머니는 손으로 이렇게 빌어도 손불 본 사람이야. 그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지.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은 그 할머니를 찾아서 그 할머니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답일 겁니다. 몸도 안 아프고 회사 일도 본인이 돈을 대는 보험료를 척척척 일어나지. 그게 답일 거예요. 지금 뭔가 맥혀있는 거로 골수를 내가 딱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예요. 사장님. 사장님은 쉽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거든. 네. 여태까지 안 됐잖아. 네. 그죠? 그게 왜? 조상에서 딱 나와놨으니까. 그러면 제 윗대이신 분들도 좀 풀리나요? 네. 제가. 그래도 풀리죠. 그 할머니만 잘 풀어주시면 윗대 쪽도 다 풀리죠. 아니, 아픈 것도 갑자기 재작년에 아파가지고 이제 큰 수술을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았던데 갑자기 뭐 중내산에 하더니 작년에 이제 바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조상에서 친 거거든. 그리고 본인은 이는 상가집 같은 데 가지 마셔야 돼. 이제부터요? 아니 그전에도 가지 말았어야 돼. 그 성분이 너미 조상이 본인이 감기고 댕겨. 내 조상이고 너미 조상이고 본인은 많이 타요. 타서 몸으로 쳐요. 그래서 몸 안 아플 것도 아플 것이고 그 조상에서 내려치니까 왜? 조상에서 자꾸 사장님을 건드려야 조상을 나를 찾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거를 조상 할머니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 몸도 안 아플 것이고 돈도 이제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벌어집니다. 답은 그거예요. 왜 엄마가 안 해? 왜 엄마가 살아계시지 않아요? 엄마는 살아계시죠. 응. 왜 엄마가 안 해줘? 그거를 엄마가 왜 해? 엄마가 원칙은 엄마가 해야 되는 거거든.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해니까 본인이 해야 돼요. 아니 증조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이제 할머니는 건너뛰고 고모는 무당이시거든요. 지금 고모가 무당인데 고모가 왜 그걸 못 찾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고모는 어차피 출가 외인이니까. 네, 그리고 거의 연을 끊고 본인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어?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그걸 할머니를 안 찾아주고 안 해주잖아. 잘못하면 나중에 신받는다 소리 나와. 이해를 못하니까. 어, 네, 그 소리도 들었어요. 어, 본인 신받아야 돼 나중에. 신받고 싶어?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위해서 자꾸 빌어주세요. 할머니 좀 대우를 해주셔. 그러면 본인 신 안 받게끔 하고 본인 몸 안 아프고 그리고 본인 승수 장부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보험에서 어차피 보험에서는 1등 해야 되잖아. 그렇죠. 1등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언제 와서 뭐 어? 근데 답은 또 웃긴 게 이 할머니가 또 찾아댕겨. 무당을 하나 만들려고 찾아댕긴다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무당을 만들려고 찾아댕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른 이 할머니를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무당은 안 되지. 안 해주면 뭐 계속 몸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나중에 무당돼야 돼. 이제 답을 알아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답을 알으셨으면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명함을 하나 갖고 가시고요. 뭐 그 할머니를 좀 찾아주세요. 할머니를 찾아주시고 좀 돈을 조금 비용은 들어가도 그 할머니를 좀 찾아주셔서 해결을 하세요. 네.